아, 아니 근데 언니 저기 나 오늘 오다 보니까 응. 울타리 쳐져 있더라? 했지 울타리. 오. 아 울타리 쳤구나. 에이 지금 울타리 쳤네. 했지 울타리. 도저히 아니, 안 돼. 원래 없었잖아. 싶어. 원래 없었지. 울타리나 담장 같은 걸 치게 되면 내가 갇히는 거잖아. 그치 깝깝하지. 어, 자연에 있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울타리 치고 싶지 않았어. 근데 어느 날? 아침에 이제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집이 통창이잖아. 어? 딱 봤는데? 그러니까 마당 한가운데 승용차, 회색 승용차 한 대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? 뭐지? 아는 왜? 사람인가? 아는 사람도 그렇게 안 들어오지.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인 거야.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? 그랬더니 엄마야, 뭔 일이고? 아, 저기 TV랑 너튜브에서 보고 왔다고. 관광지처럼? 어, 그래가지고 관광 온 거예요? 죄송해요, 여기 개인 사유지여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. 부탁인데 나가주세요 하는데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. 아이고, 안 돼. 아니요, 차 가지고 지금 나가주세요. 죄송합니다. 그래. 나가주세요, 나가주세요. 근데 이젠 다시는 TV 안 볼 거예요. 어머. 하고 가시더라고요. 엄마야. 너무 슬픈 거야, 진짜. 아 무슨 그런 경우가 아 너무한다 야 TV로 있는데 탕탕 창문 닫는 사이로 또 들리는 거야. 또 왔어? 설마 아니겠지. 설마 커튼 사이로 이렇게 보는데 와 다른 팀 또 온 거야. 와 두 번째 손님 두 번째 손님. 야 여기 맛집이네. 그래서 엄청 또 반가워해. 그래서 어머 진행이 있었네 이러면서 아. 어머 어머 뭐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. 그러니까 너무 또 좋아해 주시니까 또 마음이 또 너무 안 좋아. 아 너무 죄송해요. 사유지어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.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있었어. 밥을 먹고 있는데 아 제발 아, 왜 안 끝나. 아니야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오후에 늦은 오후에 세 번째 팀을 받았어. 아,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세 팀까지 받았어. 아유 세상에. 내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온다는 얘기야. 세상. 역시 마당 한가운데 차를 파킹하셔. 그리고 우리 그 파이어핏 있잖아. 내가 시멘트 만들었는데 거기 앞에 파이어핏 앞에 앉아. 여보 그 사진 좀 찍어봐. 어머 어머. 배경. 기가 찬다. 의의가 없네. 나 너무 깜짝 놀랐어. 그래서 내가. 아, 그냥 만들만 했다. 심각하다. 아니, 근데 뭐 관광차가 온 적도 있대요. 어, 엄마야. 그 이제 어?